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지난번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교육받았던 라이더입니다. 우리가 목요일 날 했었나요? 네, 목요일 날 오후에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준비하고 제가 오토바이 그 라이더분들 이륜차, 바이크, 그다음에 오토바이 같은 말이죠. 예, 스쿠터,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 라이더 분들을 위해서 제가 50분 조금 넘게 영상을 25개 준비했었나요? 쭉 설명드리고 한 30분 정도 질문하고 질문에서 답변 드리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때 그 방송을 보셨대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 중에 안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보합니다. 이 영상은 2019년입니다. 제가 인천공항 쪽으로 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리는 중이었어요. 네, 인천공항 쪽으로 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리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변호사님,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자, 휴게소 쪽으로 들어갑니다. 네, 휴게소, 인천공항 가기 전에 휴게소. 네, 영종대교 전에 있던가요? 휴게소. 영종대교 휴게소 다 왔는데요. 네, 좀만 더 가면 됩니다. 옆에 큰 바람개비 돌아가고 있고요. 풍력발전기. 자, 여기에서 휴게소 다 왔어요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여러분들 저 조금 전에 뭘 보셨나요? 다시 한번요. 휴게소 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. 쭉 가고 있는데 이게 뭐야? 드론입니다. 깜짝 놀라셨대요. 아니, 내가 쭉 갔는데 밑에서 슈우, 샹,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깜짝 놀랐어요. 예. 새는 저렇게 안 날라오죠. 새는 아예 높이 뜨든가. 갈매기가 저렇게 날라오진 않습니다. 깜짝 놀랐대요. 그리고 저 드론이 공항 근처에서는요, 이 관제탑에서 딱 날아다니는 거다 확인하잖아요. 저 새보다 훨씬 크잖아요. 그럼 저런 게 있으면은 저게 확인될 때까지는 비행기를 착륙을 안 시킨대요. 저게 혹시 공격용 드론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 드론이 무엇인지 확인될 때까지는 비행기가 못 내린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저렇게 그 비행 금지 구역에서 여기 이제 좀만 더 가면 인천공항이에요.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면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해진대요. 근데 과태료 처해지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비행기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계속 빙글빙글 돌면은, 아이고, 그 기름값, 예. 그리고 거기에 착륙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급한 분들이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손해배상. 저 드론 한번 띄웠다가 나중에 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드론은요, 저희 배 PD가 KBS에서 일할 때, 그때 이제 드론 작업까지 했었는데요. 저 드론 띄우려면 어디 허가를 받아야 돼요? 하나의 이제 군부대. 군부대. 네, 또. 제가 할 때는 군부대만 연락 좀 군부대만? 그럼 군부대에 연락하면은, 여기는 그러니까 비행 금지구역 아닌데는 괜찮나요? 네네, 괜찮습니다. 그러면 자, 내가 허가를 받아도 되는 지역이다, 아니다, 이걸 어떻게 구분이 돼요? 어플이 있는데요. 어플에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에 이제 구역이 다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. 아, 그럼 드론 관련된 어플을 딱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띄워도 된다. 여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. 그게 있네요. 네네. 네. 그럼 비행장 근처는 금지구역이겠죠. 여러분들, 드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또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그럴 때 드론은 함부로 띄웠다가는 나중에 진짜 혼납니다. 예. 그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배상.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